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시세 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 주는 꼴입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말은 매우 거창하고 굉장히 강한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 어제 밝힌 것은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 직무유기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관련돼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은폐된 게 아니냐. 지금 최근에 JTBC 등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자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검토가 됐고 제출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할 때 그 근거가 언론 보도입니까? 뭐 그 구체적인 근거까지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네.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것도 뭐 민주당이 조사권을 가지고 어떤 이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이 자료나 사실의 기초에 있고 실제 관련된 자료를 언론사에 입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놓으면 검찰이 이런 증거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불리한 증거들을 은폐했다고 볼 만한 경위들이 다수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검사가 되고 그 검사를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언론 보도 그 이외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드려본 질문이었습니다. 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그때는 네. 물론 이제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증거도 일부 제출되긴 했지만 사실은 태블릿 PC 의혹 등 해서 대부분 23가지인가의 이 소명 자료 중에 17가지 정도가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인해 있고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들과 연계돼서 실제 탄핵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럼 결국 헌법재판소 가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건데 탄핵을 한 뒤에 그 근거를 찾아내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얼핏 들렸는데 구 변호사님 가령 이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했는데 검찰총장은 사실은 수사 지휘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에서 한 건데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 근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전방위적인 난사를 하는 거죠. 직무가 없는데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서 탄핵하겠다. 이게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가 돼 있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상징적인 존재인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수사는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하에서 담당자들이 무혐의 의견으로 결재도 막 올렸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까지 같이 탄핵해야 맞지 않나요? 그때부터 무혐의가 되어 있었고 예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봤을 때 설레가 되는 사건 보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수사가 멈춰 있었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모 씨 사건에 대해서 병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대부분의 사건 조사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직무도 배제된 검찰총장을 물건늘어지냐. 이건 대부분이 정치적이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으로 아까 청문회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망신 주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정농단 얘기하셨지만 그때는 언론사가 태블릿 PC를 입수해가지고 증거를 들고 보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의혹 보도인데 의혹 보도 가지고 최근에 검사 탄핵할 때 기사 4개인가 첨부해가지고 탄핵 뭐 발의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각됐잖아요. 그걸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예전 선례하고 완벽하게 다르고 근거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완벽하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수레바퀴를 세 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하나는 상설 특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어제 발의를 한, 또 하나는 국정감사. 그래서 투 트랙이 아니라 쓰리 트랙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세 번째로 발의가 됐는데 호 대변인께요. 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뭐가 특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이제 포함시켰고요. 아, 네. 총 15개 의혹이 들어있는데 아. 거기다 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 가지인데 네. 거기에는 이미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사실상 판명이 난 삼부토건 뭐 이런 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저희가 저 이 화면에는 14가지 혐의라고 했고 호 대변인께서는 15가지라고 했는데 또 어제 그제까지는 13가지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건 명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것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특별검사가 아니고요. 예. 정권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 네. 정권 전방위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김재섭 의원이 어제 그제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법이 통과되면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모두 압수수색을 당하고 휴대폰이 탈탈 털리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야당이 민주당이 앞으로 수십 년 집권하겠다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찬성할 수 없었다 지난번에. 근데 네. 더 이제 더 그 더 세진 겁니다. 그 특검법안이. 네. 저는 민주당이 진실 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특검법안 만약에 통과시켜서 수사해도 특별히 나올 것이 없을 거예요. 다만 진짜 목적은 자꾸 거부권 행사하도록 또 유도해서 국민들은 점점 더 화가 나시고 그래서 탄핵을 자꾸 빌드업 해나가는 그것이 진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은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박성민 최고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탄핵 법안이 발의가 됐고 뭐 11월쯤에 이제 본회의 회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그 쳇바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부권 그리고 재의결 표결 이제 이길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는 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는 이탈표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관심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뭐 독대 네. 혹은 면담 이후에 그 결과물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하고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권에서도 한 번 더 참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났는데도 대통령실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성역화를 시키고 한동훈 대표의 입을 막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네. 여권 안에서도 가장 직전에 있었던 그 재표결 당시에 이탈 표가 최소 4표가 나왔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8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탈표가 4표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 이뤄지고 재표결 다시 이뤄진다 했을 때 여권 내 이탈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여권 내 이탈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쪼그라들 것인가 이제 이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